병원균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존재인데요. 이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. 카이스트와 덴마크 공동연구팀은 병원균이 다른 세균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전달받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연구팀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 방선균과 병원균을 섞어서 배양한 뒤에 두 세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병원균 DNA 일부가 항생제 내성이 있는 방선균 유전자와 결합해서 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슈퍼박테리아 퇴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